2020년 9월 24일 2차 PYT 다섯 케이스 이렇게 네 번째 케이스 갑니다. 네 번째 케이스. 아 이제 입질 오네요. 네 개째 되니까. 웃긴 게 다섯 번째 때게 오히려 더안 힘들어. 마지막이라서. 이네 번째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거 해도 하나 더 해야 되나 있어서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안 나오신 분들 또 좋은 카드들 나오기를 갑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원래 경매 사이트 이제 베타 테스트 하기로 했는데 좀 속이 왔는데 결제 시스템 계약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 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카드가 왜다 쏠렸냐고 머리 좀 하고 이번에 또 적네요 이벤트 팩이 가보자 오토 없는 거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게 어제 네개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하나도 안 나왔네 다섯 케이스에서 네개 나왔는데 안 나오나요? 희한하네. 같은 물건인데. 쌓아둔 위치만 다를 뿐인데. 가보죠. 오늘의 61번째 박스입니다. 케이스로 구매하실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케이스가 76만원입니다. 저지네요. 김광민 저지. 요게 딱그 조합이네. 이제 패치 나올 겁니다. 아닌가?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아니, 나 오토네. 기아! 고영창이네요. 나는 3 현종 나오라고 했었는데. 여기 잉크 살짝 묻었네. 기아 오토고요. 아니네. 또 조합이, 그 순서가 역시.
진명호 롯데오토입니다. 오늘 또 롯데오토가 많이 나오네. 선수가 근데 아쉽네요, 자꾸. 바로 나왔네. 저지입니다. 하주석. 하나고요. 오, 지금 네 박스 연속 다한 번에 써가지고. 좋은 게 없네요. 또 롯데다. 안치홍 오토네요. 안치홍 롯데 오토네. 안치홍 12-12. 없어, 없어. 원태인 한정 카드네.
와, 롯데 진짜 많이 나온다. 서준원 우토입니다. 이대호가 안 나오네. 이건 롯데 케이스네. 조상우 저지입니다. 키우 8개나 6개 9개째는 바로 앞에 있네요. 패치입니다. 김재호 두산 패치네요. 김재호.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앞에서 나오면 카드 안 넘겨봐도 되고. 좋네요. 한정 카드 여기 있다. 손아섭이네요. 네 번째 케이스 절박을 했네요. 오, 골드오토, 삼성, 강민호네요.
10에 12번 삼성 강민호 골드 오토입니다. 72번째 박스. 3차를 또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하더라도 명절해야 되는 사인. 레드 오토인가? 아니네. 이게 아까 나오지 않았나? 고영창? 기아입니다. 두 장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영창 12에 12. 누군지 모르겠어요. SK고요. 오준혁입니다. SK도 거의 처음 나온 것 같네요. SK 오준혁 오토. 저지 있네요. 하나 김민우 저지입니다. 아, 저 바이백 브랜드도 해야 되는데, 맞아. 아, 한정 카드네요. 누구야? 최재훈입니다. 최재훈 하나. 바이백 브랜드도 문의하시는 분몇분 계셔가지고 방송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그리피가 잠자고 있어서. 저기에 또 히로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히로 그때 막 셀렉트 실버, 뭐 PSA 라인인가? 이러긴 했었는데, 뭐. 히로도 좀 있을 거고. 히로 푸사 9 같은 거 들어있는 걸로 알고. 근데 이제 푸사테는 이제 한 350불 넘어 갈것 같고. 오승환, 저도 보고 싶습니다. 패치인가요? 야, 두산이 겁나 많이 나오네.
그치. 어제도 그렇고. 김재호입니다. 두장 나와. 이거 두장다 김재호 나오지 않았나? 오늘? 여기서? 이번 케이스는? 이제 레드오토랑 저지오토가 남아있긴 할 텐데, 저지오토는 보장은 아니라 계속 나왔으니까. 여기서마저 나오면 10케이스에서 다 나온 건데. 이게 9케이스죠. 1케이스 납박으로 팔았으니까. 한때 강정호가 최고기도 했는데 그 강정호 원오버노트 제약에서 나왔었고 이승엽 부클리 원오버노트 제약에서 나왔었고 웬만한 SCC 슈베카는 옛날에 정말 좋은 거 많이 뽑았었는데 슈베카는 진짜 명예전당급 카드는 거의 다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하신 손님도 있었고 하루에 그한 팀당 부클릿 한 장씩 있는데 부클릿 4장 뽑은 날도 있으니까 하루에 KT, 오, 황재균 레드오토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황재균. 준네임드. 네임드긴 하죠. 인기가 모르겠는데, KT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인 잘 들어갔네요, 황재균 레드오토. 저지오토 남았네요, 이제. KT도 많이 나오네. 못 봤어요. 그 한정 카드로 한정 카드로만 두번 봤나? 저지네. 오승환 저지입니다. 그나마 승환이 형이네. 오승환 저지. 저지오토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다음 거에서 저지오토 하자. 없어. 저지오토는 없네. 한정 카드구나. 그러면 이게 오토가 아니었으니까 다음 게 저지오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네 번째 케이스 마지막입니다.
저주토가 있어라. 두꺼운 거 있어. 야, 이거 진짜 있나? 꼭 희한해, 마지막에 나오네. 박민호는 누구야? SK, 야, 이거 저주호도 보장인데요, 거의? 박민호. 다 나오네요, 저주호도. 박민호. SK. 와, 이거 진짜 저주호도 다 나오네. 근데 왜 저주호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야 돼, SK. 부정한 게 하나도 안 나오네. 자, 일단 네 번째 케이스 결과였고요. 이렇게 갑니다. 누구야? 박민호 오토 한정 카드 최재훈 하나 저지 오승환 레드 오토 황재균 패치 김재호 한정 카드 최재훈이고요. 저지 김민우 오토 SK 오준혁 기아 고영창 오토 강민호 골드 오토고요. 한정 카드 손아섭 패치는 김재호 김재호 주장 나왔네. 저지 조상우 오토는 롯데 서준원 서준원도 인기 좀 카드 저거 옛날에 목구에서 막 경쟁했던 카드 아닌가요? 원태 잘안 나와가지고. 안치홍 오토, 저지, 하주서, 누구야? 진명호 오토, 고영창에 두장 나왔네. 김강민 저지, 나머지 이벤트 팩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케이스 결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이제.